쏘야드 구독자 여러분, 정원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이번에 얘기해 볼 주제는요, 발코니가 아닌 거실 정원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공간이지만 정원으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공간. 이 거실 공간을 활용하는 간단한 팁을 공유하면서 몇 가지 소품과 인테리어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해 드릴게요. 어머니는 이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안 쓰는 마블 수반을 사용하셨어요. 마블 수반의 경우 그냥 보았을 때는 마치 돌처럼 보이지만 속은 무척 가벼운 재질의 스펀지 같은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것과는 달리 생각보다 가벼운 소품으로 여러분들도 충분히 쉽게 옮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마블 수반을 샤시 문틈에 걸쳐주세요. 물이 빠질 수 있는 베란다 쪽으로 경사가 기울어질 겁니다. 이러면 화초에 물을 부어도 거실 내부가 아니라 발코니 쪽으로 물이 흐르게 되어 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구조를 만드셨다면 여러분은 정원을 꾸밀 수 있는 작은 거실 정원 공간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이제 여기에 화분과 소품을 얹어서 예쁘게 꾸며줄게요. 화분은 작은 화분 위주로 얹어주시는 게 좋겠죠? 야생화도 좋고 난초도 좋습니다. 최근에 올렸던 영상에서 언급한 난초 풍경 혹은 바구니 난초 같은 것들도 올려주면 작은 정원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꾸민 선반 위에 안 쓰는 아기 신발과 같은 소품도 올려주시면 매우 아기자기한 느낌을 낼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거실 공간을 채워볼게요. 나무로 된 작은 소품들을 배치해주시면 허전했던 공간이 심심하지 않게 바뀔 겁니다. 어머니는 주로 파스텔톤의 소품을 배치하셨고요. 여기에 미니 도자기 화분과 미니 항아리를 배치해주셨네요. 거실 정원 전체 풍경을 보시면 항아리와 나무 소품 위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배치 방법을 참고하시고 여기에 눈에 띄는 소품을 몇 가지 살펴볼게요. 먼저 문고리에 걸려진 난초입니다. 예전 영상에서 다루었던 바구니 난초를 기억하시나요? 꼭 나무 껍질 난초 목부작이 아니더라도 바구니 난초를 만드셔서 문고리나 이렇게 거실 벽에 걸어두시면 하얀 벽도 잘 어울리는 플랜테리어를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소품 하나를 강력 추천할게요. 바로 저희 어머니가 무척 좋아하시는 소품인데요. 사계절에 잘 어울리는 마른 갈대입니다. 말라버린 갈대니까 화초처럼 물을 주지 않아도 되기에 바닥이 젖을 걱정이 없고요. 풍성하고 화사한 느낌의 마른 갈대 플랜테리어. 잔잔한 실내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리기 때문에 특히 깔끔한 인테리어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어머니 추천 소품이니까 꼭 해보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이렇게 거실 곳곳을 더 화사하게 만드는 방법과 작은 공간을 꾸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날이 무척 더운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시원하고 풍성한 정원 잘 꾸미시길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쏘야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